음식점, 제조업 등 소상공인 빅3 사업체의 피해가 컸습니다.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. 박홍구 기자 전해주시죠. 네,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밝히는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먼저 종사자 87만 1,000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. 도소매업이 31만 3,000명, 숙박 음식점업 25만 2,000명, 제조업에서는 5만 9,000명이 각각 감소했습니다. 또 예술 스포츠 여가업 3만 9,000명, 교육 서비스업은 2만 7,000명이 줄었습니다.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휘청거렸습니다. 소상공인 사업체당 매출액은 1년 전보다 1,1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. 제조업이 12.2% 준 것을 비롯해 도소매와 숙박, 음식점업 3.4%, 교육 서비스업은 7.7%가 감소했습니다.